네, 교재 185쪽 4번으로 넘어왔는데요.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서,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그스 3.css 만들어서 연결, 우리 아까 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하는 김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일단 코드가 어떻게 생겼나 보고 이상한 코드는 바꿔주고 시작을 합시다. 블럭 코트가 들어가 있네요. 문제가 심각한데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 블럭 코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이 스타일 시트는 뭐 이거 스타일 시트 이거 뭐예요 이거? 어허 에헤이. 아, 안 되겠다. 코드 좀 손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퍼블릭부터 따옴표까지 삭제하고 XMLNS 부분 삭제하고 근데 맨날 하니까 이제 여기도 삭제하고 따옴표 해주고 타이틀에다가 푸들 미용법이라고 적어줄까? 푸들 미용법 이렇게 적어주고요. 앞에 특수 문자 해도 상관없어요. 전 앞에다가요 미음하고요. 미음하고 한자누르면요 뭐 나오거든요. 이런 거 써도 좋아요. 미음하고 한자누르는 거. 우리나라 말 미음하고 한자 있죠? 이렇게도 많이 해줘요. 그럼 홈페이지에서 타이틀에 별이 번쩍번쩍하니까 좀 가시성 있으라고 눈에 확 띄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홈페이지를 눈에 띄게 할까? 자나깨나 그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한번 쓱 지나가도 기억에 남을까? 하다못해 별이라도 좀 기억에 남게 하자. 뭐, 막 머리를 막 여러 가지로 쥐어짭니다. 머리 쥐어짜요. 타이틀에 나오게 하는 거. 지금요, 6789. 이거 뭡니까, 이거? 6789 뭡니까, 이거? 필요 없죠? 삭제하세요. 그다음.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이거는 이건 그냥 그렇게 놔둡시다. 이건 놔두고요. 자. 15번째 줄에요. 클래스 있죠? 바디 클래스 삭제하세요. 우리는 이 방식 안 씁니다. 우리 우리만의 그 아주 그 아주 좋은 방식. 우리만의 좋은 방식을 쓰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블럭 커트. 이거 있잖아요. 요거요. 40, 41인가? 바디 바로 위에 있는 거. 피 얼고 피 닿는데 BR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거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 단으로 와보세요. 자, 블럭 커트가 지금 두번돼 있는데, 블럭 커트 두 번을 삭제하려면요. 블럭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뭐 잘못 지웠나 봐. 아, 됐다. 자, 여기 블럭 잡아요. 이렇게 블럭 잡았어요. 자, 블럭 커트 두 개를 없애는 방법은요. 여기 있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있는 거 있죠. 예, 아웃덴트라고 불러요. 이거 순엉터리야. 아웃덴트, 인덴트 작성 코드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그죠? 아웃덴트, 인덴트는 이거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지금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는 두번 누르세요. 아웃덴트. 근데 아웃덴트라는 의미를 아무 데나 갖다 쓰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코드로 와 보세요. 저 블록 코드 다 없어졌죠? 된 거예요. 이거 뭡니까? 17번째 줄에 이거 뭡니까? 이거 없애세요. 피 태그 괜히 열고 닫았죠? 이거 필요 없죠? 푸들 미용법이라고 된거 밑에 P 있죠? MBSP 세미콜론은 띄어쓰기 하나인데 필요 없죠? 어쨌든 다 필요 없어요. 지워요. 그 빈칸도 아예 싹 지워요. 빈칸도. 자, 우리 이제 시작 들어갑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얘네 중앙정렬 해놨네? 중앙정렬 해놨네? 어허, 이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합시다. 아까랑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뭐 섹션 아티클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응? 그거 약간 써봅시다. 또 자꾸 써줘야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바디 안에 기본적으로 H 태그 기본 하나가 들어가야 아웃라이너에서 또 언타이틀 안 뜨고 통과돼요. 그죠? 그러니까 푸들 미용법 블럭 잡아서 헤딩 1 해줘요. 예, 구조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헤딩은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원칙이야. 구조적인 원칙이야. 만약에 이게 헤딩을 하나 빼먹었다 그러면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기둥 하나 빼먹은 거야. 예,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예. 자, 그 다음에 아까랑 약간 다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푸들 원산지는부터 귀 속에 있는 털은 다 뽑아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요, 우리가 어저께 했던 그 섹션? 섹션 할까 아티클 할까 헷갈리는데 섹션 할까 아티클 할까 헷갈리는데 아티클이라는 거는요 그 부분 아티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정보를 떼어다가 기사로 쓸수 있다 하나의 그게 하나의 고 온전한 기사가 될수 있다 정보가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섹션보다 아티클 해줘라 그랬어요 두개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헷갈려해요 지금도 헷갈려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여기가 온전한 하나의 정보가 돼요. 예, 푸들,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 검색으로 푸들 검색을 했다. 어? 구글로 푸들 검색을 할 때, 검색 엔진이 이거를 온전한 하나의 정보로의 페이지로 보여줄 수 있겠다. 거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6번째 줄 밑에 블랭크, 빈 줄을 하나 만들어서요. 아티클로 합시다. 섹션 없이 그냥 아티클 합시다. 검색해보면 또 얘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 잡고 해야지 뭐 어쩌겠어? 아티클 어딘가 닫아야 되겠죠? 어디? 밑에 바디 끝나기 전에 닫아야 되겠죠? 응? 양파 껍질을 감싸듯이, 응? 얘네를 몽땅 감싸서 바디 끝나기 전에 여기에 닫아야 되겠죠? 좋아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것도 뭡니까? 34번째 줄에 비알이 줄바꿈이죠. 줄을 바꾼 다음에 피를 왜 닫냐고. 뭐 이유가 깊은 뜻이 있어? 괜히 밑에 공간만 생기죠? 33번째 줄에 비알은 필요해. 왜?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닦아준다 하고 비알로 다음 줄에 넘어가서 정보도 없는데 왜 남기냐고. 피 어차피 닫을 건데 왜 남겨? 필요 없죠. 지우세요. 그죠? 줄 바꾼다는 건 밑에 정보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밑에 더 이상 뭐 글자 없잖아요. 이걸 끝이잖아요. 그럼 비하라고 피 닫을 필요 없죠. 그냥 피만 닫으면 그걸로 끝나죠. 뭐 이상한 거 많은데 하나하나 손보자면 끝이 없으니까 내비둡시다. 자, 디자인 단으로 왔어요. 디자인 단으로 와서 지금 교재처럼 교재랑 약간 다르다. 교재는 전체를 중앙 정렬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가시성 떨어져요. 그죠?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왼쪽이 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한두 줄, 세 줄짜리 글자면 괜찮아요. 우리 교재 지금 보고 있어요. 185쪽에. 제가 지금 결과물을 보면서 결과물처럼 할 건데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결과물을 바꿔서 할 건데. 그죠? 이렇게 글자가 중앙정렬될 때는 한두 줄, 세줄 정도는 괜찮지만 지금처럼 열줄 넘는 거를 전체 중앙정렬하면 가시성 떨어져서 읽기 나빠. 이렇게 하지 말자고. 약간 다르게 하자고. 중앙정렬 하긴 할 거야. 하지만 왼쪽 맞춰줄 거예요. 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 어쨌든 지금요, 폰트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글자가, 이게 정보 글자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한줄 선택자에서 바디를 클릭을 해요. 자, 오른쪽으로 가기로 했죠? New CSS, 외부 스타일로 계속 할 거야, 이제부터. 계속 외부만 할 거야, 이제. 외부로 해야 돼, 원래가. 자, New CSS rule. 여기서 뭔지를 딱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태그 해야 되는데 그럼 바디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문서를 스타일리스트를 외부에 놔둘 거니까 외부에 놔둬서 불러다 쓸 거니까 new CSS 그죠? new 스타일리스트 파일 오케이? 파일명은 HTML 페이지랑 똑같이 해줘야 돼 왜냐면 헷갈려 우리가 헷갈려 도그스 해줘요 그러면 CSS가 나오겠죠? 밑에가 CS니까, 형식이 CSS니까. 저장. 응?
옛날에 한게 있어. 아, 도구스 라고 했어요? 아, 3이면 죄송합니다. 아, 깜짝 놀랐어. 도구스 3. 네. 점 CSS 저장. 폰트체 이거는 이제 자기 디자인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이건 자기 마음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 중간에 어플라이 한 번씩 눌러서 뭐 괜찮은가만 봐주시면 돼요. 네. 예, 예제 그거 누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거 연습용이니까 바꿔도 상관없는 거야. 푸들, 푸들이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푸들 색깔. 푸들에 맞는 색을 찾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 푸들하면 어떤 느낌이 날까? 포근한 느낌 나야 되잖아, 푸들. 자, 우리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진도를 나갑시다. 여기서요. 아, 야, 너무 큰가? 글자 좀 줄일까? 있잖아요. 여기서요, 우리가요. 줄 간격 조절해 볼까? 아까 안 했었는데 안한거 자꾸 써봐야지 뭐. 줄 간격 조절이요 여기서 할수 있어요. 속성 이름을 알아야 써먹어. 이게 다 속성 이름이야. 이거 유심히 봐두세요. 이거 이름 하이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기억을 해놔. 응, 기억을 해놔. 단어 하나하나 기억을 해놔요. 자주 쓰는 것만 단어를 기억해놔. 줄 간격이 이거야. 속성 이름이야 이거. 줄 간격이 속성 이름이 요거야. 요 단어를 딱 찍어놔요. 하이픈 이거 빼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열었더니 노말하고 밸류죠. 그죠? 노말은 뭐안 하면 되는 거. 안 하는 게 표준이니까 노말인데 밸류는 숫자 적는 거죠. 뭐랄까? 고치면 어플라이하고 고치면 되잖아. 그죠? 어플라이하고 고치면 되는 게뭔 상관이야? 20 픽셀 어플라이. 30 픽셀 어플라이. 하고 고쳐. 25 픽셀 어플라이. 어플라이 눌렁이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보고. 응,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디자인이니까. 난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각자 마음대로 해요. 네. 예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됐고, 얘네 이상하게 백그라운드가 인식이 안 되네.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제가 잠깐 와봤는데 백그라운드가 인식이 안 돼. 아, 알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고 닫으세요. 지금요 백그라운드 위치 조절 조금 하려고 그랬어 제가. 이거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아까 거기서 백그라운드가 카테고리 이동하면 되죠. 일로. 우리가 지금 요거 작업하고 있잖아. 여기 떠야 정상이잖아. 파일명이 떠야 밑에 핸들링을 할수 있는데 안 뜨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하고 빠져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예제가 바디에 해놓은 거야, 글쎄. 그러니까 얘랑 얘랑 따로따로 따로 놀아 지금. 그래서 적용 안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코드로 가세요. 코드로 가면은 우리가 한 거는 링크로 연결됐다는 뜻으로 링크라고 나와. 진짜 링크, 거짓말 아니야. 진짜 링크야. 진짜 링크야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링크 됐어. 얘네 거는 바디에 박힌 거죠. 아, 헤드에 박힌 거죠. 헤드에 들어와서 박혀버린 거지. 위치가 헤드잖아. 그럼 지워. 우리가 다 2-5만 기억해. 파일명. 다시 하면 돼. 2-5만 기억해. 자, 6, 7, 8, 9, 10, 11, 12 지워. 그죠? 예, 6, 7, 8, 9, 10, 11, 12 지워요. 딜리트를 한 번, 두번 해야 되겠죠? 블랭크 생기니까. 예, 디자인 단으로 와서 보면 이미지가 없어졌죠? 아까 2-5였어? 알로! 응, 링크 지우면 안 되지. 링크 우리 건데. CSS 열고 닫는 거. 예, 전체를. 한번 지우고, 한번 더. 예, 그렇게 딱. 자, 일로 왔어요. 와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한 바디가 여기 있고 이걸로 핸들링 할 거야. 우리가 한 바디가 여기 떠 있거든. CSS에 바, 그죠? 더블 클릭해서 카테고리를 이동해요. 백그라운드로. 백그라운드에서 브라우즈 눌러서 이미지로 들어가서 2-5라고? 2-5 오케이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핸들링 계속 할 건데 아직 닫지 마세요. 어플라이만 하고 닫지 말아요. 이제 하는 김에 하려고 그래. 왜냐면
연습해야 되잖아. 옛날에 한적 있었어. 기억이 안날 뿐이야. 얘가 여기로 좀, 예를 들면 여기로 좀 가고 밑으로 좀 가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김에 연습해야 되니까. 이거 중에 하나야. 이걸 잘 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가 움직이면 지금 반복돼서 위에 강아지가 갑자기 위에 뜰수 있어요. 막 루프로 돌아가면서 뜨고 또 뜨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루프를 저기 하나만 나오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을 안 되기를 먼저 해줘야 돼. 왜냐면 일단 오케이 빠져나갈게. 왜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F12번 눌러서 확인해보면 브라우저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되겠다. 자, 지금 제가 축소했어요. 여러분 화면 축소하는 거 모르죠? 크롬 화면 확대 축소할 줄 모르죠? 스크롤이야. 그냥 하면 안 돼.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 해봐. 화면 확대 축소돼요.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컨트롤 누르고 확대 축소해봐. 반복되고 있지? 지금 그걸 알아야 돼. 컨트롤 누른 채 스크롤.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컨트롤 누른 채 스크롤. 크롬.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이동하잖아. 얘를 이동하면 루프로 돌아서 위에 또 생겨, 갑자기. 얘를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반복되니까 패턴처럼, 패턴이 뭔지 알죠? 패턴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로 와봐요. 자, 바디 더블클릭 다시 해요. 스타시트 CSS, 요거. 이 바디 두개된 사람 잘못된 거야. 바디 하나만 있어야 돼? 뭐할때 막, 이거 두 개씩, 똑같은 바디가 두 개, 똑같은 UL이 두 개, 이거 잘못한 사람이야? 한 군데 모아놔야지. 모아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누르면 안 돼요. 그럼 바디 또 생겨. 있는 거 더블 클릭해야 돼. 있는 거. 없을 때만 더하기 누르는 거야. 있으면 있는 거, 있는 영어 글자 더블 클릭해야 돼요. 해서, 이제 카테고리, 백그라운드 눌러서, 지금 그거 반복 안 되게 끊어주는 게 뭐야? 반복을 속성 이름을 알아야 뭘 하지? 반복이 속성 이름이 백그라운드니까, 백그라운드, 하이픈, 리피트, 이게 반복하다. 리피트 이렇게 불러요. 리피트. 이거를 하지 마. 노우라고 해줘. 눌러봐요. 노우 있어. 노우 리피트.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우리 왜뭘 하는 건데 지금? 그림 배경 그림 밑으로 좀 내리고 좀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하려니까. 응? 그럼 어태치먼트는 안 해도 돼요. 어태치먼트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그냥 유동적으로 지금 놔두면 좀 유동적일 거예요. 어쨌든 뭐 스크롤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지금 기본값인데 그 어태치먼트에 있거든. 이렇게 스크롤할 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싫으면 픽스하면 고정되는 거야. 스크롤 많이 스크롤 막할때 글자 많아 스크롤 막할때 얘가 글자만 올라가고 글자만 막 되고 그림은 배경 그림 가만히 있으면 픽스인데 기본이 스크롤이거든. 이건 나는 그냥 스크롤 나는 기본값 안 하면 그냥 되는 거야. 중요한 게 포지션 X와 Y거든요. 자, 근데 제가 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에러 나더라고. 예를 들면 나는 Y는 만지기 싫어, X만 만지고 싶어. 그럼 Y만 만지자 에러 나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0을 하든가 무슨 값을 둘다다 적어야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래. 둘 중에 하나만 하니까 잘안 먹더라? 에러 나더라? 그래서 왜 그런 거야? 그러고 하다가 안 하는 거를 0 해줘서 0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30 이렇게 하니까 먹더라고. 하나만 30 하면 0, 30. 어제 X가 1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게 X야. 값이 숫자가 증가돼야 돼. 연습이니까 화끈하게 할까? 화끈하게? 100 할까? Apply. 가죠? 자, 밑으로 내려가는 게 Y야. 100. Apply. 내려왔죠. 오케이. 세이브 올 해야지. 응? 세이브 올. 그다음에 새로 고침 해야죠. 새로 고침. 지금 이제 축소했더니 그렇다. 축소해 보면 하나밖에 없어야 돼. 확대해 보면 여기 있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그거 하기로 했죠. 아. 타이틀 글자가 좀 바뀌었네. 얘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타이틀 글자 바꾸고, 얘네 보니까 타이틀 밑에 본문이랑 되게 떨어져 있어. 우리는 피로 떨어뜨리지 말고, 어? 스타일 시트로 떨어뜨리자고. 디자인이니까 떨어뜨리는 것도. 그래서 제목 밑에 본문 오기 전에 떨어뜨릴 건데, 어쨌든 얘 감싸야 H1이 먹겠지? 핸들링하게? 아니면 여기 얘를 누르든가. 이거 H1 이거 한번 누르면 확실하지. 블럭 잡아도, 블럭 잡으면 눌러지더라고. 자동. 어? 블럭 잡으면 자동 눌러지더라고. New Sys Rule. H1이니까 세개 중에 태그죠. 어? H1이란 태그가 있는 거 쓰겠다 그럼 태그야. 있는 태그 쓰겠다. 태그. H1. 도구스 3.css. 오케이. 뭐 하기로 했어? 중앙정렬에 색깔 바꾼다고? 일단 색깔만 바꾸고. 중앙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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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아까 블록 썼었죠? 블록에 이거 아니었어? 이거? 어? 이거 아니야? 어플라이? 여기까지는 했어. 하나는 했어. 약간 밑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H1에서 H1이 발로 차면 돼. 밑에 애들을. 야, 저쪽으로 가. 발로 쑥 차면 돼. H1로 하면 돼. 발로 밀어내. 발로 밀어내. 박스. 밖으로 밀어낼 거야? 안으로 밀어낼 거야? 그게 중요해. 밖에 공간을 밀어낼 거면 마진이야. 안에 공간을 뚱뚱하게 할 거면 패딩이야. 지금 마진에서 밖에만 밀 거면 체크 풀어. 체크 풀고 밖에만 할 거면 버텀이야, 버텀. 그래서 버텀이 화끈하게 해봐. 100, 어플라이. 이건 좀 아니다. 50, 어플라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체크 풀고 해야 돼. 요거 누르고, 체크 풀고, 타자 치고, 어플라이. 다 돼가고 지금 이게 본문이 좀 본문이 가운데로 오지만 왼쪽 정렬되면서 가운데로 오고 싶다며 그러고 싶다며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다. 뭐 해보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죠? 자, 세이브 올 한번 해줍시다. 여기까지 저기 거시기 세이브 올 하고 브라우저 보고 일단은 여기 일단 여기까지를 즐기세요. 일단은 여기까지를 즐기고 이제 그 다음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얘를 그 이제 아티클로 감싸놨어 본문을. 응? 아티클로 감싸놨는데. 사실 중앙정렬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브라우저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가운데를 찾아가는 게 아이고 뭐한 거야? 정렬이죠. 그죠? 그게 정렬이에요. 지금 우리 그 헤딩 있죠? 헤딩 1이죠. 푸들 미용법. 어? 헤딩 1이 이렇게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휴대폰으로 본다. 어? 이렇게 생겼잖아. 휴대폰, 스마트폰. 이렇게 됐다가 가운데를 찾아갔어. 자, 이렇게 이제 태블릿으로 본다. 이러면 딱 찾아가죠. 이게 아티클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어? 아티클도 이렇게 중앙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되겠죠, 뭐. 12시 50분까지 어떻게 되겠죠? 12시 50분까지.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해봐요. 안에 본문에 아무데나 커서를 일단 갖다 놔. 왜? 커서가 본문 안에 있으면 여기가 세 개가 찝혀. 바디냐, 아티클이냐, 피냐. 핸들링을 할 요소가 뜬단 말이야. 엘리먼트가 세 개가 떠. 그중에 우리는 아티클의 엘리먼트를 핸들링할 거니까 아티클을 클릭할 수가 있죠? 클릭하세요. 핸들링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때 중앙을 인식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아티클의 덩치가 얼만큼 덩치를 뚱뚱하게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들에 대해. 만약에 얘가 굉장히 심하게 뚱뚱하면 중앙 정렬 안 돼요. 얘를 살을 쭉 빼야 중앙이 돼. 살을 쭉 빼줘야 돼.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얘가 얼만큼 뚱뚱한지 알려면은 일단은 연습용으로 백그라운드 아무 색이나 주는 거야. 그럼 백그라운드가 이만큼인지에 따라 알수 있잖아.
아티클 눌렀어요. New CSS rule에서 원래 있는 영어는 태그죠. 아티클 영어가 원래 있잖아. 그럼 태그 딱 누르면 아티클 딱 떠요. 자, 밑에는 도그스 3.css에서 오케이. 백그라운드로 가서 배경색은 아무거나. 연습용이야. 아무거나. 어플라이.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인데? 블록이 아닌데? 아, 근데 이거 이제 못 믿어. 왜, 왠지 알아요? 드림위버가 아티클이 뭔지 몰라요. 새로 생긴 단어예요, 요소가. HTML5잖아. 새로 생긴 영어 단어의 요소라. 드림위버는 이 아티클이 뭔지를 몰라. 태어나서 처음 봐. 처음 봐서 몰라. 오케이. 저장, 세이브 올. 세이브 올, 새로 고침.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랬다니까. 이렇게 돼 있어. 타입.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아무 색이나 눌렀어요. 얘는요, 모두 저장한 다음에 크롬으로 보셔야 돼요. 모두 저장한 다음에 크롬으로. 언뜻 볼 때는 드림이버에서 언뜻 볼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정보가 있는 구역에만 배경이 칠이 된다면 이건 인라인 레벨이라고 한 단계 낮은 레벨이에요. 엘리먼트의 어떤 권한이 약하다는 얘기야.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드림위버는 아티클이라는 그 요소를 태어나서 처음 봐서 뭔지 몰라. 내장이 안돼 있어. 인식을 못 해. 그러니까 모두 저장하고 크롬으로 봐야. 크롬 브라우저에 내장 요즘 업데이트 얘가 해가지고 내장 해놨거든. 이게 뭔줄 알거든 얘는. 그래서 보니까 에이 블록 레벨이네. 이렇게 뚱뚱하면 중앙 못 찾아가. 살을 쪽 빼야 중앙을 핸들링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정보가 있는 만큼의 덩치가 위드 값이 얼만큼인지 우리가 알아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 그 스타일 시트에서 아티클이라는 단어 있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살을 쪽 빼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어디? 어디? 박스. 위드 값이 현재 없으면 100%인 거야. 이렇게 위드 값을 설정 안 하면 100%라고 인식하는 게 바로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고요. 좀 약간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는 권한이 없어서 지금 이거 얘네 보이는 것처럼 자기 구역만 자기 정보 있는 데만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500 어플라이 해보지 뭐. 아 여기서 아참 이 어플라이 하면 모르겠지? 얘는 모르지? 오케이 세이브 올. 오케이 세이브 올 새로 고침해야지. 쟤는 거시기는 몰라. 드림이버는 아티클이 뭔지를 몰라.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500 하면 좋으려나? 600 하면 좋으려나? 600으로 바꿔볼까요? 바꾸려면 더블 클릭해서 바꾸셔야 돼요. 박스의 위드야. 박스의 위드. 박스의 위드. 세이브 올 해야 돼. 세이브 올. 새로 고침. 600. 600 하니까 오른쪽에 약간 남긴 남네. 약간 오른쪽에 여백이 있는 게 사람 눈이 보기 편하긴 하더라고. 사람 눈이 오른쪽이 좀 헐렁하기를 바래. 우리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오른쪽에 여백이 있길 바래. 더. 그거는 무의식이야. 아마 오른손잡이 영향인 것 같아요. 왼손잡이는 왼쪽에 여유가 있길 바랄지도 몰라. 하지만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죠. 근데 저는 양손잡이예요. 여러분 모르시나? 저는 양손잡이라 설거지할 때 수세미를 왼손으로 쥐고요. 그 다음에 연필
깎을 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로 깎지 않고 칼로 연필을 깎을 때 칼을 왼손으로 쥐고요. 돈을 셀 때, 이게 넘기는 걸 왼손으로 해요. 제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저뭐기뭐 다시 뭐가 잘못된지 처음에 기초 교육이 잘못됐나 어떻게 이제 이상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아주 어릴 때 자꾸 글자를 연필을 왼손으로 쥐어서 엄청 쥐어팼대요. 쥐어패서 오른손잡이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더럽게 못 써요. 그때 내밀어 뒀어야 되는데 그때 막 쥐어패면서 가르쳐서 글씨를 너무 못써 제가. 그래서 약간 글씨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제가 키보드가 참 좋아. 저한테는요. 키보드가 좋아. 글씨 트라우마가 있어. 사인하라 그러면 막 식겁해요. 아, 나 글씨 못 쓰는데.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중앙 정렬을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마지노트 하면 무조건 중앙 갔었는데. 그죠? 마지노트 기억해 주세요. 마지노트 하면 이제 중앙 돼요. 희한하죠? 자, 아티클 더블 클릭하세요. 자, 마지노트 중앙 정렬 박스로 가세요. 박스. 마지노트 할때 중앙 정렬 되려면 첫 번째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위드가 들어가야 얘기가 되는 거야. 마지노트 중앙 정렬이 얘기가 되려면 위드가 있어야 얘기가 돼. 위드도 안 해놓고 마지노트 해놓고 나는 하란 대로 했는데 왜안 되냐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노토가 중앙정렬 되려면 만족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 위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겠지.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는 넓이 그 권한이 없는 애야. 블록 레벨에 해야 얘기가 돼. 아티클은 블록 레벨이잖아요. 얘기가 되겠지? 그냥 오토 해주면 안 돼? 오토? 상하좌우가 다 오토 되는데 그냥 뭐 내비두지 뭐. 어떻게 되겠죠? 안 돼요? Apply, OK, Save All, 새로 고침 되잖아요. 그죠? 마지노토가 중앙정렬되는 게 얘기가 되려면 위드 값이 되고 나서 해야 돼요. 위드 값 해도 안 돼? 그러면 걔는 그런 권한이 없는 애한테 자꾸 그러면 안 되죠. 권한이 없는 엘리먼트가 있어.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라고 권한이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백날 해도 안 돼. 그런 게몇개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려는 이 엘리먼트가 블록의 성질이, 권한의 성질을 갖고 있냐, 인라인의 성질이 있냐에 따라 달라요. 기본적으로 스팬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팬이라는 그 요소가 있어, 엘리먼트가 있어요. 아이고, 피죠, 피. 스팬. 스팬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얘는 이 스팬이라는 엘리먼트가 있는데 얘는 권한이 없어요. 뭐 백날 위드 해서 알아먹어? 알아먹는 애한테 얘기를 해야지. 알아먹지 못하는 애한테 얘기를 해봤자 안 먹히잖아. 얘는 위드 해봤자 그 위드가 뭔 말인지 몰라요. 위드가 뭔 말인지 모르는 애한테 위드 해봤자 안 먹고 중앙정렬 해봤자 안 된다고. 그럼 블록 레벨이 어떤 게 있어요? 블록 레벨. 방금 했던 아티클? 어떻게 하는 거야? 왜안 돼? 그렇다. 뭐 문제 생겼다. 안 먹는다. 방금 했던 아티클. 그다음에 우리 이거 많이 썼죠. DIV 많이 썼죠. 이거 블록 레벨. 권한이 좀 있는 거. 아티클. 어저께 섹션도 됐던 것 같은데? 에? 섹션. P 태그. 이런 거. 이런 게좀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H 태그 있죠. H1. H1. 아까 H1에 배경만 줬더니 넓이가 다 색이 바뀌었어요. 전체가. 블록 레벨이 내비두면 100%가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위드 600 해주지 않으면 다내 세상이야. 내 세상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블록 레벨의 특징이야. 내 세상이 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요 전체 덩어리가 중앙으로 오기가 힘들다니까? 얘는 그럼 얘 어떻게 중앙 정렬됐냐고 생각할 수 있겠다. 갑자기 또그말 들으니까. 얘는 텍스트 얼라인 쓴 건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다. 텍스트 얼라인 쓴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것도 헷갈리겠다.
자기 구역 안에서의 중앙과 자기 구역 밖에서의 중앙은 달라요. 이 지금 이거죠. 예. 얘는 바깥에가 중앙정렬이에요. 바깥에가 중앙정렬은 마지노토고요. 콘텐츠가 중앙정렬은 텍스트 얼라인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거는 백그라운드 해보면 알아. 자, 얘는 백그라운드, 자기 백그라운드 범위 바뀌죠. 마지노토, 중앙정렬. 근데 H는요? 연습으로 그냥 백그라운드 넣어봐. 나중에 빼면 돼. 얘는요? 얘는 콘텐츠 안에가, 콘텐츠 안에 중앙정렬이죠. 내용 안에서 중앙으로 오는 거고, 얘는 내용 밖에서 중앙이야. 내용 안에서 중앙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영역 밖에서 중앙정렬은 마진 오토. 마진 오토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하면 그게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진 라이트 오토, 마진 레프트 오토, 이게 진짜백이에요. 다 그냥 구구절절 읊어봐. 간단히 하지 마. 구구절절 자세히 읊어봐 라고만 말한다면 마진 라이트 오토, 마진 레프트 오토 이거야. 엄마가 사과 하나 주면서 형제끼리 사이좋게 나눠 먹어 그랬어요.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는 거는 반반씩 먹으라는 거지. 뭐 형을 많이 먹고 뭐 동생은 3분의 1만 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반씩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토는 이거야. 자동으로 해라. 자동으로 하라는 게 사이좋게 가지란 얘기야. 오토해라. 자동으로 해라. 한쪽 많이 먹지 말란 말이야. 반반씩 나눠 먹는다는 얘기지. 근데 탑이랑 버텀은 오토해 하면 인식 못해. 그냥 위로 올라가. 얘는 오토가. 그냥 기본이 위로 올라가 있죠. 정보가. 그죠? 스크롤 해보면 알잖아. 컨트롤 스크롤 해보면 알잖아.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 어쨌든 배경 지워주세요. H 배경 지워주세요. H 배경 지우고 코드를 지워야 돼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는 글자 나와 있는 거 지우고 오케이 하고 아티클에 있는 백그라운드도 요 샵하고 나와 있는 글자 지우세요. 연습으로 저 이게 영역 설정 때문에 한 거지. 진짜 디자인에 쓸 건 아니잖아. 응? 세이브 올 해야지. 세이브 올. 새로 고침. 이렇게 하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스크롤 해보던가 아니면 스크롤 하지 말든가. 자, 휴대폰이라고 생각해봐. 휴대폰 요만해요? 휴대폰 요만해? 어차피 글자 조그마하니까 안 되겠다. 어차피 글자가 범위가 넘으니까 안 되겠다. 그죠? 커? 야, 그럼 크다. 자, 크면은 큰 대로 이렇게 중앙 찾아가죠. 그죠?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중앙 찾아가죠? 약간 오른쪽이 좀 헐렁하죠? 아까 약간 여유있게 600 해서 오른쪽이 헐렁한데 좌우지간 찾아가죠? 이게 마진 오토입니다. 여기까지.